기숙 작가님 22번째 개인전을 축하드립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여기서뿐만 아니라 지금 경북 예천의 신풍미술관에서도 같이 전시를 하고 있죠. 네. 9월 22일에서 10월 22일까지 전시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우리 박기숙 작가님의 그 작품의 기본적인 모티브는 산을 아주 오랫동안 줄기차게 표현을 해왔는데 유영국 선생님의 산과는 또 다른 박기숙 선생님만의 어떤 산이 있는데 어떻게 산에 이렇게 매력을 느끼게 되었는지요? 제가 처음에 그 대학교 그리고 그 북한산을 갔었어요. 근데 북한산을 갔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.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본격적으로 그림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그 물감을 뿌리고 흘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제가 좋아하는 산이 보였어요. 아마 어떤 사람이 동물을 좋아한다면 그 동물을 보았을 거예요. 근데 저는 산을 좋아하니까 산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산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좋아서 산을 그리고 있습니다. 우리 박 작가님의 산의 표현을 보면은 어떤 것은 지금 이 보이는 그림처럼 날카로운 가운데 어떤 밝고 어두운 명암 같은 것이 좀 강렬하게 표시가 되는가 하면은 또 어떤 그림 아주 부드럽게 마치 솜털처럼 혹은 나무들이 잘 잠겨 있는 듯한 그런 산 표현들이 등장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한 산마다의 어떤 고유한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또 색깔들도 뭐 블루도 있지만 레드도 있고 그린도 있고 근데 그 색채는 또 어떻게 찾아서 표현하게 되는지. 이제 제가 산을 다니면서 그리고 산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그 산의 이미지들이 어떤 산은 굉장히 냉담하고 차갑고 거기에 삶과 죽음이 있고 어떤 산은 거기에 뜨거운 사람들의 정열이 담겨 있고 또 어떤 산은 아주 편안함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한 느낌들을 색에 담고 있습니다. 처음에는 우리나라 산의 산수를 그리다가 해외산을 나가보니까 설산들이 정말 많아요. 해외. 그래서 그런 설산들이 그림에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. 네. 아무래도 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산에 어떤 경직된 표현만 할 수도 없고, 그러니까 눈 덮인 산이 있고, 눈이 약간 녹은 산이 있고, 이거는 파타고니아에 보니까 모레노라고 하는데 그 풍경 같은데, 제가 볼 때는 우리 박기숙 작가님 작품에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작품이기도 해요.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자연스럽게 산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갖추고 있으면서 또 설산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 같은 것들을 가장 잘 잡아냈던 것 같은데 이때 그림 그릴 때 어떤 뭐 감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땠었나요? 제가 2017년도에 파타고니아에 가서 모레노 빙하를 본 것 같아요. 근데 그 빙하가 정말 정말 인상 깊었어요. 그 빙하가 가진 색깔들, 그 사이사이에 비치는 어떤 색감, 그리고 그 오랫동안 쌓인, 그 오랫동안 쌓인 그런 그 세월들이 저한테 굉장히 감명 깊고 또 저 산들이 그 모레노 빙하가 그 순간순간마다 쏟아져 내려와요. 그래서 아마 저 빙하들이 사실은 저렇게 얼어있지 않고 굉장히 우리 그 같은 바닥에 바닥으로 물로 흘러서 바다로 가고 싶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우리 작가님의 그 산을 보면은 정말 푸른 산이 있고 그런 푸른 설산 외에 또 이렇게 강렬한 레드의 어떤 그 산들이 보이는데 그 작가가 이렇게 색채를 고를 때 사실은 붉은 산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풍경의 산이라고 하기보다는 작가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산이 아닐까 싶은데 제가 이제 이 그림을 그릴 때 산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표현하고 싶었어요. 사실은 산의 화산에 사실 큰 불을 가지고 있죠. 산들이 산에 있는 그 큰 산, 그 산이 가진 에너지, 그 속에 있는 뜨거움. 사실은 산이 이제 겨울에나 이럴 때는 차갑게 보이지만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산의 그 응축된 에너지는
굉장하다고 봤어요. 그래서 그러한 에너지를 담고 싶었습니다. 박 작가님의 작품을 이렇게 보면은 아주 그 특이한 그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서양적인 그런 산들이 있고 그러니까 아주 날카롭게 일정한 도형을 그리면서 마치 설산을 표현하는 게 있고 지금 이 작품처럼 아주 전형적인 동양화의 산 속에 이렇게 잠겨져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동양의 산 아니면 한국의 산, 한국에서 경제 정선의 또 그림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산의 풍경들이 아주 우리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와요. 이 서양의 산보다 우리나라의 산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어떤 작가가 이 그림을 그릴 때 감정 같은 거는 또 어떻을까요? 이거는 우리나라 산 사실은 그 경제 정선의 진경 그 저기 인왕제색도가 사실은 좀 생각나는 산이었어요. 저한테 그리면서. 근데 우리나라 산이 참 둥글둥글하고 특별히 그렇게 우리가 친근한 산 같아요. 그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우리나라 산 같아요. 그래서 그러한 그 산의 산수, 부드러움 이러한 것들을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자, 오랫동안 산을 그리면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했죠. 왜 산에 가느냐고 물으면은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간다고 얘기를 해요. 우리 작가님은 이 산을 그릴 때 어떠한 심정으로 혹은 이 왜 이렇게 악착같이 나에게 산이라는 것이 매력적인 그림의 모티브로 등장을 하는지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일단은 저는 산이 가진 자연이 가진 담담함이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그 담담함 속에서 산들은 정말 그 인간이 도전하고자 했을 때 삶과 죽음이 있고 또한 그 산이 주는 어떤 거대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한 거대한 힘을 조금 더 전하고 싶어요. 사실은 산이 가진 웅장함, 담대함, 그 다음에 그 어떤 생명력. 그 다음에 또한 산이 보여주고 있는 그 어떤 돼지 같은 마음. 예, 네, 그러한 것들을 담고 싶어서 계속 산을 그리고 있습니다. 자, 이제, 붉은 산, 푸른 산, 그리고 녹색이 있는 그런 그린의 어떤 산, 여러 가지 산들을 많이 그렸는데, 앞으로 산 작업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, 또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, 혹시 욕심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죠. 산 작업을 할 때마다 사실은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.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산이 있어요. 예. 제가 여행을 할 때마다 회에 나갈 때마다 굉장히 놀라고 또 한편은 제가 그렸는데 전혀 보지 않고 그렸는데 그 산의 모습이 있어요. 또 그 산에 가면 그 밖에 나가서 보면 그래서 그 무궁무진한 산의 이미지들을 제가 정말 담고 싶고 전하고 싶고 예, 그러한 그 산이 가진 어떤 기운들을 예, 전하고 싶습니다. 거의 한 20여 년 이상 우리 박희숙 작가님은 산만 그렸는데 앞으로도 계속 산을 그릴 것인지 그리고 또 그리고 싶다면 어떤 산을 좀 꼭 그려보고 싶은지 제가 못 가본 산이 정말 아쉽게도 금강산이에요. 금강산을 꼭 가보고 싶고 그 금강산을 한번 다시 표현하고 싶어요. 그리고 앞으로 제가 좋아하는 산을 계속 그릴 것 같아요. 어떠한 산이 나올지는 사실은 저도 궁금하고 산에 대한 어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어떤 산 이미지 그거를 충분히 표현하고 싶습니다. 이제는 박치숙 작가님이 신풍미술관에서도 이와 산의 작업을 갖다 동시에 전시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많은 박 작가님의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산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느꼈으면 좋겠다고 하는 희망사항이라든가 꿈 같은 것이 있을까요? 제가 그리는 산에서 힘을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. 산이 가진 파워, 산이 가진 기운을 그리고 산이 가진 웅장함과 담대함으로 어떤 감정의 환기. 보통 우리는 감정으로 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감정이 많이 휘둘리죠. 그랬을 때 의연하게 있는 산,
그 산의 의연함이나 담대함을 제 그림에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.